요즘에 이 트로트 매력에 빠진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노래했던 안개범 씨도 키 크죠? 모델 출신이에요. 그다가 연기도 했어요. 그러다가 트로트 앨범을 냈는데 오늘 가요베스트에서 첫 무대에 선 거래요. 근데도 뭐 능글능글밖에 잘하죠. 떨지도 않고. 너무 그렇죠? 멋있으셨어요. 네, 연륜이 있어서 그런 거야. 그러니까요. 네. 그 트로트의 매력 네.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연지우 씨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? 저는 흥이죠. 흥. 흥. 아. 또 한 가지. 또 한 가지. 전염성. 전염성. 네네네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네. 짜라 짜라 짜짜짜. 아, 이렇게 전염이 되는구나. 그럼요. 그냥 막 나오는군요. 영원히 흥이 나오는 거죠. 그래요. 네네. 사실 뭐 우리 성인가요 트로트라고 표현합니다만 가사를 보면 다 내 얘기 같지 않습니까? 그쵸.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네네네. 대중들의 희노애락과 함께해왔던 이 트로트입니다.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즘 네. 부쩍도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가수의 노래 때문에 또 트로트 매력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었다고 좀 전해라, 알았지? 그러니까요. 네, 네 얼마 전부터요. 전해라라는 유행어까지 만들면서요.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. 이분 덕분에 우리가 노래 즐기면서 다들 네. 100세 이상 살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아, 뭐 건강해지고 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입니다, 여러분. 요즘 최고 인기입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100세 인생의 이해란 씨를 소개합니다.